식품안전 규제 선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국제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한국이 각국 규제기관장 회의를 주도하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K-푸드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국제협력을 강화해 불필요한 수출 장벽을 해소하는 데 앞장선다는 방침입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라면과 김밥, 김치 등을 앞세워 역대급 수출 실적을 새로 쓰고 있는 K-푸드. 한류 열기가 뜨겁다곤 하지만 우리 식품업계의 해외 개척사는 숨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선 안전상 문제될 것이 없지만 국가 간 규제 차이로 K-푸드 수출에 차질을 빚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해법은 적극적 규제 외교. 식품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해 수출 장벽을 낮추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K-푸드 위상에 걸맞은 식품 규제 선도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식품 규제 기관장 협의체, 즉 아프라스 의장국으로 지난해 선출돼 급변하는 식품 환경에 대한 대응책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식품 시장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해 11개국의 회원국이 참여하고 3개 국제기구가 참석해서 글로벌 협력과 규제 조화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2회 아프라스 회의에선 글로벌 식품 규제 환경을 둘러싼 전략적 연대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각국 식품 규제 기관 대표단의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식약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디지털 식품 안전 관리 정책인 수입 신고 전자심사, 그리고 스마트 해썹, 푸드 QR 등을 소개했습니다. 국내 최초 스마트 해썹을 적용한 신세계 푸드 공장, 한국인삼공사 공장을 해외 규제 기관장과 방문해 우리 식품 안전 체계의 우수성도 알립니다. 규제 기관 간의 협력으로 K-푸드가 세계로 나아갈 때 불합리한 수출 규제 장벽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초대 의장국으로서 아프라스 회원국을 넓히고 또 K-푸드의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식약처는 아태 지역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회원국 식품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란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우입니다.